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 당첨자 총 3,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히든님이 오늘 이진우 소장님 나오시죠? 예. 옆에 계십니다. 10분 전부터 나와 계셨어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주말은 상당히 좀 날도 좋았는데 그래도 집 안에 계셨어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진짜 뭐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다 보니까 뭐 등 저희 동네도 바로 예. 산밑인데 예. 확실히 산행하시는 분도 많고 진짜 달라진 모습이 보여요. 그래도 마스크는 철저히 하고들 계시잖아요. 예. 대단하시네요, 진짜. 산 올라가다 보면 숨 차는데 마스크하고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많이 나들이는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거리 두고 가시는 거 좀 여전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한번 이렇게 마스크 끼기 시작하면 너무 착해요. 예. 너무 착하고 착하다. 다들 예, 착하고 그 뭡니까? SSKK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SSKK 그런 말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와, 예. 저도 좀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런데 내가 좀 불편해도 그렇죠, 예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들 이렇게 들었어. 뭐 예. 대중교통 뭐 전철이나 이렇게 탔을 때 나 혼자 마스크 안 끼고 있으면 뜨끔하잖아요. 네네. 민폐 끼치는 예,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저는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잘 살아야지. 초반에만 어떻게 잘 그거 했더라면 우리는 참 네. 잘 넘어갈 수 있었던 나라였는데 예. 그래도 그 예. 이후 대처가 나쁘지 않았죠. 그렇죠. 예. 요즘 아마 우리 국민들 느끼실걸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의료 시스템도 상당히 자부심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다 민영화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체계가 있거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다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예. 아무튼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했지? 예,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4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5월에는 참 여러 행사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조금 주식보다 다른 거 생각하실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5월 증시는 그래서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4월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월 증시도 괜찮을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가야 될 일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증시는 조금 외면받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시장 좋은 걸까? 오르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사실. 바닥에서 보면.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뭐 스승의날 있고 많아. 한 그런. 그런데 예. 이제 3월 급락, 4월 급반등 그러면 5월은 쉽죠. 그리고 5월은 이제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은 봉쇄 조치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우리도 포함해서 조금씩 완화되고 됐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우려는 없는가 하는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놈의 유가 관련해서는 자 5월부터는 그러면 감산이 시작되는데 네. 지난번 OPEC 회의에서 잘,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감산 합의 이상으로 감산을 해도 될 똥 말 똥. 지금은 편해 봐도 어디 담을 데도 없어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 뭐 천만 배로 이하로 나오면 지금 예. 오히려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은 여전히 과잉인데. 그런 상황이죠. 예. 유가는 오를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지금 BOJ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 오늘 나왔네요. 나왔어요? 예. 단기 금리 마이너스 0.1%로 동결이다.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예측은 금리인데 그 BOJ 오늘 그다음에 우리 목요일 새벽에 연준 네, 그다음 날 22 쟁쟁하게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고 오늘 뭐 기업 저 미국에는 또 내로라 하는 기업들 다 실적 마지막 피크고 그죠? 무슨 뭐 주 후반에 가면 중국 PMI 나오죠. 그다음에 뭐 주말에 또 ISM 제조업 지수 나오죠. 그다음에 미국의 그 원유 시추 공수는 네. 또 한 주간 사이 얼마나 줄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계속 이제 연휴가 있고 미국은 계속 돌아가겠지만 네.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계속 5월 한 뭐
초반은 다 예, 쉬다 다 말다 쉬다 말다 쉬다 말다, 예. 쉬다 말다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 개인들의 오죽하면 게임이라 하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라이언이라고도 표현하는 우리 개인들의 엄청난 진화예요. 오늘 또 던져내는 거 보세요. 물론 이제 연기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 수급 요인이 있어가지고 조금 노이즈로 작용하고 외국인도 현물 선물 막 엇갈리고 하는데 일단은 더 내놓을 것은 없을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BOJ, 연준, 20이 갈 것 없이 더 내놓을 건 없지만 내놓을 건 다 내놨더라고. 내놓을 건 다 내놨지만 혹시나 잘못되면은 그래도 믿을 구석은 여기다. 네. 뭐 딴 거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돌아왔고 미국 3월 23일, 4일, 5일 그 무렵 돌았던 거는 연준이 뭐 제롬 파월 성명 이런 거 갖고는 안 통하고 진짜 막 주섬주섬 내놨잖아요. 네. 무슨 무슨 LF, 무슨 무슨 LF 해갖고 론 퍼슬리트, 론 퍼슬리트 해가지고 다 도와주는 심지어 뭐 그놈의 그 PPP, 페이롤 맞나요? 페이롤 뭐 프로텍션 뭐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그거 예. 예. 그거는 빌려가서 고용만 유지하면은 한 70% 정도까지는 안 갚아도 돼. 네. 거저 주는 거죠.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 조건이라고 네. 저는 듣고 네. 있습니다. 그것도 뭐 미국인들도 나쁘지 않죠 뭐. 아니 뭐 평소보다 한 400불, 450불 받다 600불 더 받으니 주간 실업을 수당을 네. 그러면 월 주간 1000불 월 4000불 응? 짭짤하네요. 한 500만 원 돈. 빨리 신청해야죠.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둘이 받으면 돈 1000만 원. 안 나가도 되고. 그러다가 뭐 신규 실업수당 타 먹으려면은 내가 어디에 잡 구하러 다닙니다. 이런 증빙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없어도 돼. 괜히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걸려. 이런 식의 상황이니까. 지난번 살펴봤던 여론조사처럼 뭐 그렇게 경제 일찍 빨리 열라 그래. 뭐 이런 여론도 아하.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미국 유럽 쪽에서는 그만 쫄자. 너무 과대하게 우려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빨리 경제 봉쇄 풀자고 또 시위도 있고 뭐 이래 해서 5월이 참 그거 합니다. 급락 이후 급반등 이후 그러면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 야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분명 돈의 힘일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쵸. 코로나 이전과 분명 달라요 지금 네. 경제 상황은. 네. 근데도 같은 위치에 간다는 같은 위치로 간다는 것은 이제 돈의 거죠? 힘이 되는 네.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뭐 딴 거 없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미국도 미국에서 월가 애들 좋아하는 50일선은 살짝 물고 올라왔어요. 일주일 사이에 해봐야 이 누르고 있는 50일선에 눌려가지고 조금 버버버버 그리고 주간으로 약간 밀리고 끝났지만 지금 분위기는 뭐죠? 지수선물도 딱 일요일날 오후 되면서 열리니까 약보합이 있으면 지금 플러스로 돌리잖아요. 가겠다는 거예요. 1차 저항 돌파한 거 없고 2차 저항 2930 요거 돌파하면은 이제는 지금부터 이거는 진짜 V자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바닥 확인하고 가자라고 덤빈다라고 기술적으로는 선언해도 될 만한 네. 그 다음 고비라고 해봐야 이제 상징적인 3000 요게 또 200일선에 딱 걸리니까 그쵸. 요거 남았어요. 요거 확인하는데 2주면 요 아니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요 구간 휘보나치 타임 구간 안에 이건 뭐 확인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딴 거 있습니까? 미국 본원통화 네, 치는 거세요. 확 올라갔어요. 끝부분에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늘듯이 올라갑니다. 네. 자, 이 무렵이 언제죠? 자, 이쪽이 지금 밀리언이니까 지금 이 3000000은 3조 달러예요. 네. 3조 달러고 지금 양적 완화하면서 이때가 금융위 아닙니까? 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그때 저 리만 사태 났을 무렵만 하더라도 1조 달러 안 됐어요. 8천 몇백억 달러였어요. 그게 양적 완화하면서 쿡쿡쿡 2차 3차 하다가 이게 4조 달러를 넘었던 게 이제 양적 긴축하면서 이만큼 줄었다가 하면서 특히 이제 3월 중순 이후로 그때 이제 아뜨거하면서 이제 재정정권 매입에 뭐에 막 하면서 쭉 치솟은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볼게요.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게 3조 5천억 달러도 안 됐던 게 지금 4조 9천억 달러에 육박하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신규 확진자 수겠죠. 이 그래프의 의미는 자 이런 상황으로 조금 꺾였다. 정점은 지난 것 같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이거는 어제자로 WHO에서 발표한 시츄에이션 리포트 97이니까 뭐 이런 거 리포트 발표한 지 97일째예요. 석 달 다 돼 석 달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석 달 넘어가는데 예. 네. 글로벌로 280만 명 확진자. 신규로 하루 사이에 84,900명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는 193,000인데 지금 하루 사이에 6,000명 죽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급한 데가 보니까 유럽이죠. 여전히 27,000. 뭐 갑자기 러시아 쪽에서도 뭐 막 터져 나오고 네. 그런 상황이고 이쪽은 이스턴 미디테리언이니까 지중해 동쪽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동남아시아, 뭐 아프리카 쪽은 좀 적어요. 웨스턴 퍼시픽 같으면 서태평양 쪽이니까 우리 한국, 일본 이쪽, 중국 뭐 이쪽은 또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이 위험에 대한 어세스먼트 평가는 베리 하이로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확진자 수 그래프 비슷하게 같이 훅 올라왔던 게 뭐죠 이게? 3월부터 해가지고 이게 커머셜 뱅커스 예, 미국 네. 상업은행들의 네. 이제 미국 은행들이 커머셜 앤 인더스트리얼 상업용, 산업용 대출 이런 식으로 주간으로 후후훅 늘어서 돈으로 지금 이제 덮어버린 그런 상황. 아, 정말 돈으로 덮어버린.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얘는 S&P 500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이만큼에서 한 38.2% 살짝 물고 내려갔다가 금방 회복한 이런 상황. 우리 코스피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고작 38.2%인데 우리는 지연 제도 없이 그냥 금융위기 이후 상승폭에 61.8%도 잠시 물고 내려가. 네. 그러니 뭐 이 상황에서 돌고 있으니 돈 뭐 차고 넘치겠다. 뭐 이런 상황에서. 뒤에 일간 차트인데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일간 차트. 예. 예, 그러다 50일. 보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50일보다는 조금 60일선 저기 한 3개월 이동 평균을 할 수 있는 자 60일 이동 평균선 요거 아직까지는 여기에 머리를 맞대는 수준. 그리고 계속해서 1950 내지 60포인트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분위기 같은 그런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딱 기술적인 흐름만 보면은 뭐 지금 아직까지 넣으면, 예. 아직까지 여기서 딱히 꺾일만한 뭔가 이유를 없어요. 못 찾는 거죠 네, 시장에 네, 네, 네. 무슨 뭐 대형 악재가 있느냐, 돈줄이 갑자기 막히느냐 그런 거 아니라면 우리 아직 조금만 더 가면은 애초에 시장은 또 볼 레벨은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아직 안 밀리는 거죠. 안 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아예 일본에 넘겨오르고 있습니다. 훅 예. 날아가네요. 네. 예. 근데 지금 또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1분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좀 걱정했던 부분들을 한 번씩 네. 확인하고 2분기에 대한 전망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한 주가 네.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인텔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제가 예. 알기로 1분기는 괜찮았지만 2, 3, 4분기 올해 안에 우리 실적 발표 없어라고까지 소장님 그것도 이제 요즘 다 그래요. 1분기는 좋았는데 네, 2분기부터는 걱정이야. 이게 네. 다 지금 현재 실적 발표의 어떤 브리핑 내용이잖아요. 예. 예. 그거죠. 그러니까 조금 관심 다들 이제 가져야지. 생각보다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1분기를 발표하면 향후 우리 거기 이제 소위 말하는 실적 가이던스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보기에 2분기, 4분기는 연간으로 매출이 작년보다 어느 정도 늘 것 같고 주당 순이익도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힌트를 주는데 그 부분을 갖다 다들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가늠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아, 그런 상황이죠. 인텔은 이렇게 좋았어요. 인텔도 이번 이 코로나를 위해서 빠지는 와중에 많이 빠졌고 반등 나오는 것도 탄탄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네. 매출이 우리 돈으로 한 24조 5천억 꽤 되죠. 한 200억 달러 가까이 되네요. 매출이 1분기 동안만. 아. 예. 전년비 23% 매출이 늘었고 주당 순이익은 거의 51% 늘었고 설명인적선 재택근무 늘고 학생들도 집에서 수업받고 하다 보니 노트북도 많이 팔렸다. 무슨 뭐 서버용 칩도 많이 팔렸다. 그런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였지만 어쨌거나 반도체 지수도 이렇습니다. 꽤 뭐 괜찮았어요. 꽤 괜찮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약하게 시작하던 삼성전자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이제 플러스는 내고 있죠. 재밌는 게 이렇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인텔은 한눈에 보더라도 뭐죠? 이만큼 올라왔는데 우리 그러면 SK는
SK 하이닉스는 제가 피보나치를 이렇게 껐습니다. 고점에서 이번에 부러졌을 때 딱 절반 오니까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서너 번 막히고 있어요. 네네. 그죠? 네. 서너 번 막히고 있고 일목균형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요, 뭡니까 저 구름대 이렇게 쭉 보면 아 여기 뭐 피보나치 안 껴도 대충 절반이다 하는 상황인데, 그래 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9만 원대 초반, 9만 원 살짝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오늘 묘한 피보나치를 한번 꺼봅니다. SK 하이닉스는 여기서부터 껐잖아요, 제가. 네, 고점에서부터. 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피보나치를 제가 이렇게 껐는데, 네, 이게 뭐냐 하면, 네. 이렇게 껐더니만 지금 여기서 61.8%가 나옵니다. 이 고점에서. 지금 이거는, 자, 이거 제가 별짓 다 해본다 그랬죠. 차트쟁이들은 별짓 다 해봅니다. 네. 뭐, 이 기술적으로 뭐가 나오나 싶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껐을 때 뭐가 안 비켰는데, 혹시나 싶어 했더니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 좀 위험한 접근입니다. 개별 종목에다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끊고 개별 종목에다가 파동을 한번 들이대고 하는 것은 위험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61.8%니까 이 부분, 즉 5만 2천을 갖다가 확실하게 넘어줘야만이, 5만 2천을 갖다 넘어줘야만이 삼성전자는 안심인 거예요. 왜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1파, 2파, 지금 이게 아직도 3파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A파, B파, C파가 1, 2, 3, 4, 5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복잡해지네요. 네, 복잡해지는 네, 겁니다. 네. 자, 그 부분은 잊어버리시고, 네. 별짓 다 하는 중에 저렇게도 접근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자꾸 이렇게 막히니까, 액면분할값 5만 3천을 갖다 자꾸 이렇게 회복을 잘 못하니까 뭐지 네네. 왜 막히지 했더니만 이런 게 짚어지는데 거래량도 줄고 있고 이러니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레벨은 알 수 있는 거죠. 5만 2천원과 액면분할값 5만 3천원은 넘어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장이 확실하게 지수가 올라가겠다 싶은 거죠. 네. 자 삼성전자 우리 개인들이 이때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조금 이런 상황에 우리 개인들이 조금 속상할 것 같아요. 예선 거에 비해서 물론 이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셨다고 보고 좋은 주식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시 이런 주식도 있는데 어떤 정치 테마주입니다. 네. 어딘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어떤 정치 테마주인데 거의 뭐, 거의 뭐 동전주로 하던 게 뭐 이제 1,000원, 2,000원, 3,000원 하다가 얘가 지금 순식간에 따블 갔다가 후루룩 밀리는 야, 이런 걸 한번 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새 뭐 바이오나 무슨 뭐 진단 관련한 이런 종목들 중에 했더라면 예. 야, 이 좋은 삼성을 들고 있으면서 조금 속은 상하는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죠. 근데 소장님 그 아까 네. 이제 치료제 말씀도 이제 말씀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얘기가 많아요. 특히 램데스피르 중심으로 해서 네. 아유, 그것도 좋다 나쁘다 얘기가 나 그 불확실성이 두 개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 코로나 치료제. 네.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은 네. 너무 뉴스에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근데 네. 또 여기서 보면 다르고 다른 쪽에서 보면 또 다르고 지금 이런 상황들. 조금 그 기사의 흐름이 좀 신기하고 신기했다기보다도 좀 실소가 나오는 것이 네. 목요일 날 그 길리어드가 빠지고 램데시비르 효과 없어 하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가 나왔고.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무슨 뭐 WHO 홈페이지에서 올라와 있는 보고서 봤더니만 그닥 효과는 없더라. 위약을 투입한 약도 아닌데 이거 약이야 하면서 먹었던 사람하고 별 어떤 차별화가 안 됐고 오히려 부작용도 나타나다 이런 걸 했고 그날 조금 시장이 좀 밀리고 길리어드도 빠지고 그랬더니 길리어드는 그거 아닌데 했고 그러고 나서 WHO 한다는 해명이 어떤 연구원이 그냥 초안을 갖다가 우연히 홈페이지 올렸어요. 우연히 홈페이지 올렸다가 그러니까 완성된 거 아닌데 이거 네. 그래서 삭제했다. 우연히 아주 하는 짓거리들이 보면 WHO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걸 우연히 올렸다가 그 중요한 거 누구 좋으라고 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치료제 관련해서는 우리 터 대통령께서는 소독제를 한번 몸에 한번 집어넣어보지 네. 했다가 지금 또 후폭풍이 대단하죠. 네. 독극물
관련한 또 무슨 막 그게 막 생기죠. 어이씨 이상한 거 이상해요 몸이. 그다 빌 게이츠 이 양반은 뭔 하길래 떼돈을 들여서 지금 백신 개발하는데 한 1년 걸린다 그러고 1년 내로 나온다 그러고 네, 네.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김정은이가 살았다 죽었다 멀쩡하다 어디에 있다도 다르고 어디에 있다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와중에 이걸 갖다가 요즘 현실을 갖다가 멀쩡한 정신으로는 좀 쫓아가기 사실 힘듭니다. 같이 미치지 않고는 이 시장에 몸담그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자주 듣는 이따가도 한 번 더 언급해야겠습니다만 ETN 원유 ETN 원유 ETN은 괴리율이 얼마? 그게 지금 30%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0% 같으면 이게 벌써 지금 실제 원유 가치보다 10배 높게 지금 거래된다는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해봐야 나는 벌써 90% 까지고도 가는 거예요. 상식 직관적으로. 그런데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튤립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거기 원유는 이미 많은 분들이 시장 전망을 하는 걸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주식 시장은 어쨌든 불확실성 너무 많은 것 같은데도 일단 돈의 힘 때문에 계속 돈의 힘이죠. 가는 쪽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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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김정은 위원장 좀 많이 사진을 뭐 해주셨는데 이건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하실 말씀이 아니요. 그리고 결론 내주신 아까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이 그림에서 네네. 자 여기 이제 우리 프레드 FRED 해서 구글에 들어가시면 이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이걸 막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 있잖아요. 자 2000년대 초반하고 금융위기 왔을 때 이렇게 음영 처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겁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그 특징이 뭐죠? 확 돈이 풀리는 거죠. 네. 지금은 음영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 음영 처리가 안 되는데 지금 음영 2002년 전에. 예, 예. 음영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미루어 짐작한데 불황을 조금 된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음영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1분기 분명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는 이거는 불가피하고 2분기까지 갔어도 1분기 대비 또 GDP가 또 혹시나 마이너스로 이어진다면은 이 음영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연준이 이 꼴 안 날라고 이 경기 침체 안 날라고 선제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다 해봐서 알아. 네. 대공황 때는 돈줄 쪼다 망했어. 그런데 우리 2008년엔 통했잖아. 괜찮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뭐 이때는 사실 경기가 심해가지고 눈이 획가닥 돌아갔을 때죠. 네. 진짜 뭐 옆에 있는 아무거나도 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 거고 이번에도 눈은 안 돌아갔는데 벌써 연준이나 전 세계 정부가 돈 다 풀고, 네. 그렇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 그래 아까 그것도 참 그래요. 여기서 이거는 그냥 오버였나? 그죠? 네. 오버였나 싶고 왜 이 아우라가 왜 이 사진에서는 안 나오나 싶고 매번 사진마다 사람이 너무 얼굴과 분위기가 매번 달라가지고 저기 진짜? 뭐야 네. 명석이 형 혹시 박수 칠 때 어떨 때는 오른손이 위로 가고 어떨 때는 왼손이 위로 가고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습관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박수를 치는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갑자기 이렇게 치기는 좀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왼손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림, 오른손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림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모르죠. 또 가장 비스무리하고 가장 건강해 보이는 선수 하나 또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아, 트 대통령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글쎄요 이거는 막 그거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죠. 아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냐 네. 가짜냐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아무도 모르고 너무 불안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네. 아무도 네. 모르는 가운데 그러면 지난 그 CNN 보도 나왔을 때 그럼 우리 주식 빠지고 환율 올랐던 거는 거기서 단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식의 뉴스가 우리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영향을 미치는데 네. 우리한테 좀 어떤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거는 확인한 셈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주말을 넘기면서 어느 정도
좀 오버의 가능성 내지는 조금 우리가 잘못 파악했을 가능성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시장도 그 부분은 또 잊어버리자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지금 시장이 워낙에 엔간에서는 안 밀리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환율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예. 유가랑 같이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유가 벌써 이런 기사가 나오죠. 오늘 벌써 아침에 서울경제 뭐 기사긴 합니다만 이런 식의 등락률이 막 나옵니다. 한 며칠 거래 안 되다가 괴리율이 너무 높아서 거래소에서 정지시켰다가 딱 거래시켰더니 뭐 반토막식들이 막 나네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욕먹더라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알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인 괴리율이 너무 높아졌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괴리율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그냥 폰 열면은 그냥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찍어갖고 그냥 산 거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의 손실 난 거는 그냥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겁니다.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네. 꼭 이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비슷한 네. 금융상품에 있어서 네. 말이 되는 얘기를 했어야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후과를 치르는 겁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네요.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은 맨날 끄어보는데 놀라웠던 거는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성권 기사를 봤어요. 빠지다 보니 이 위에 이 고점끼리 연결한 선 채널을 만들었더니만 고수는 멈추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빵이에요. 여기가 제로.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제로인데 마이너스 40 갔다가 37로 마감하고 그 다음날 휙. 자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네. 여기서는 차트적인 입장에서 사도 좋다는 신호가 나왔어요. 이렇게 더 낮아졌는데 2016년에 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살짝 저점이 더 한번 낮아지는 대신에 RSI는 이거보다 조금 높은 관계가 무슨 말이냐. 5월 하순 가서 6월물 만기 왔을 때. 또 그때 어떻게 될까? 또 그때 그 5월 사이에 저장고 문제, 무슨 감산 문제 이 부분이 며칠 전과 같아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월물 교체하는 가운데에 또 네. 같은 한 계약이 1000배럴입니다. 1000배럴 받아서 어디다 두실라예요. 실물 인수도 해가지고 아이씨 내 마이너스라도 좀 팔아야겠다. 청산하고 네, 마는 거죠. 네, 그런 네. 상황으로 왔고 환율은 여전히 뭐 1250 키레벨 주목합니다. 기준선이죠. 1250이고 아래쪽으로는 1220 뭐 이 정도 깨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고 여기까지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여기저기 매치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두 가지 두 군데 주목하시죠. 브라질 헤알 겁나게 올라가죠. 브라질 헤알의 약세가 급격하죠. 네. 터키 리라 재작년 그 여름에 그때 난리쳤던 그 터키 네, 리라 네, 네. 지금 7리라 마치 7위안 포치처럼 네. 여기도 지금 이래. 여기서 제 일감은 이 정도에서는 막혀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니고 얘들이 더 올라가 버리면 터키 쪽이 더 올라가고 브라질 헤알이 여기서 수그러들지 않고 한다면은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약간 그냥 짱돌 맞는 거고 유탄 맞는 거에 불과하겠지만 이머징에서 조금 쿵거리는 소리는 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정도의 한번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계속해서 네. 지켜보시죠. 우리나라 원달러뿐만 아니라 지금 헤알하고 리라 쟤들 때문에 예. 우리가 잘 못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4월달 아무리 봐도 남은 열흘 20일까지 무역수지 그 수출수입 동향 봐서는 4월은 무역수지 아무래도 적자 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우리 환율이 지금 쉽게 못 빠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는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는 또 눌러줍니다. 우리 당국에서 눌러주니까 그런 뭐 지금 연휴 앞두고 굳이 막 떨고 싶진 않네요. 시간은 없지만 지난주 너무 재밌는 댓글을 한 분. 뭔가요? 저의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 같고 네.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무슨 뜻으로 하는지를 100% 이해하시는 분의 댓글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네. 이진우 소장님 뵙기 그 보고 저는 인버스 들어갈랍니다. 하는 그 댓글 보고 그분은 정확하게 저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시는 분이라서 전혀 거기에
기분 상한 게 아니고 이런 독자가 계시고 시청자가 계시다면은 한 마음에서 기뻤습니다. 네. 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저 그때도 잠깐 소장님이 뷰가 좀 바뀌셨네 그러면서 살짝 그런데 역시 예 시청자님은 제대로 제대로 들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순영 앵커님이랑 비슷한 느낌이셨던 거죠. 어째 싸한 이런 소름이 돋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위로의 어떤 제한도 있지만 아래의 제한도 지금 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래쪽은 같아요. 아래쪽은 이른바 당국들을 믿으시고,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돈을 믿으시고, 네. 아래쪽은 괜찮아요. 예. 괜찮을 것 같다. 위는 이제 달려왔는 속도만큼 또 가기에는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다만 약간의 오버슈팅. 야, 고지가 바로 저긴데 조금만 힘내면 거기 우리가 애초에 찍자고 했던 레벨 찍을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정도. 그러나 아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수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52,000, 53,000 구간을 열어줘야 됩니다. 기준 네. 잡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